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연타가 나오면서 네. 마지막 그 포지션까지 만들어냈는데 그 비껴치기 조금 더 넉넉하게 길게 나오게 샷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도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선수들도 그런 날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그 사이 한지은 선수가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3대 3이 됐고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응우현 선수의 선공. 아, 강력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왼쪽으로 이걸 박인수 선수도 지금 거꾸로 맞췄거든요. 네. 근데 응우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돌리기 공략이었는데 되고 네. 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저걸 돌리면서 왜 돌려내질 못할까? 이런 것도 다 평소와 다른 이 마찰력 때문이에요. 네. 평소라면 능이 튕겨서 장쿠션을 먼저 맞출 수 있는데 오늘은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황득희 선수 복식에서 1승 1패 올리고 있고요. 네, 한지은 선수가 살려놓은 기회를 이 캡틴이 어떻게 또 해줄 것인가? 네. 자, 뱅크샷으로 첫 득점 2점 바로 가져갑니다. 이제 이두 선수에게 팀의 승점 2점이 걸려 있는데요. 캡틴다운 면모를 일단 첫 샷에서는 보여줬어요. 네. 아, 이번에도 바로 또 걸어서 가려고 하죠. 빨간 공의 방해만 일단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한속 뱅크샷. 네. 아, 바로 충돌 일어나면서. 출발과 동시에 그 빨간 공에 막혀버리네요. 중돌이 제거됐어도 지금 내공은 길게 빠졌습니다. 걸어치기가 여러모로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뒤로 바로 걸어서 잡아당길 수도 있는 배치인데요. 네, 응우현 아, 선수. 지금은 걸어서 뒤돌리기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빨간 공 방해는 없고요. 야, 여기서 와, 빨간 공이 도와줬습니다. 응우현 선수 멋쩍은 표정이지만 기분은 참 좋겠죠? 그러니까 그참 미안함과 즐거움이 동시에 지금 네. 벌어지는 순간인데 자, 조금. 짧게 빠져나가는 공이었죠, 지금은. 네. 그런데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살짝 밀어주면서 미안합니다. 표시를 했습니다. 상대 선수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응우현 선수의 표정이었고요. 응우현 선수가 이제 풀루크가 들어갔을 때 표현되는 게 어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합쳐진 네. 인사도 목례도 하고 손도 들고 선수들이 다그 마음을 아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배치 득점도 성공합니다. 3대 2. 빨간 공 먼저 공략합니다. 끌어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공은 아, 저 집어넣는데 와. 커브가 조금만 더 났더라면 멋진 득점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들어갔더라면 응우현 선수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렇죠. 샷이 나왔을 텐데. 응우현 선수의 이 선택의 폭은 정말 넓고 자유롭습니다. 네. 그만큼 공을 사방팔방으로 다 보낼 수 있는 그 조절력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이런 공을 또 보여주는 거죠. 난군데요. 리버스를 황득희 가나요? 선수 난관에 아, 만났는데, 그렇죠. 리버스가 오늘은 안 내려가는 날이에요. 네. 미끄러짐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내일 혹시라도 날씨가 화창해지면 당구대는 또 새로운 또 반응을 보여주죠. 그렇군요. 일단 내일도 수도권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1라운드는 그럼 네. 나 선수들이 좀 고생을 한다고 봐야죠. 네.
1라운드를 치르는 동안에는 선수들이 습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3뱅크로 갈 것이냐, 지금 원뱅크 노란공 쪽으로는 쉽지가 않죠. 응우엔 선수의 선택은 빨간공 우측을 맞춰서 한 바퀴 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와, 근데 이게 너무 얇게 맞았네요. 네. 황득희 선수가 칠만한 배치가 지금 하나 올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의 기량 자체는 응우엔 선수가 조금 더 뭐 좋다고 봐야죠. 하지만 경험 면에서 황득희 선수는 뭐 응우엔 선수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환경, 저런 조건 뭐 이런 데서 더 많이 해봤단 말이죠. 네. 색깔이 참 다른 두 선수가 승점 2점을 걸고 마지막 세트 펼치고 있는데요. 네, 3쿠션 지점 잘 포착한 것 같아요. 네, 점수 가져갑니다. 뱅크샷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 뱅크샷은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역회전 밀어서 넣어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자세를 풀어봤습니다. 저 틈이 좁기 때문에 밀면서 이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코스로 볼 수 있고요. 횡단으로 지금 선회한 것 같아요. 어우, 횡단. 굿샷입니다. 네, 어우, 결정을 바꾸고. 백전 노장다운, 네, 그런 또 노련함을 보여주죠.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도 7세트 맞이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황득희 네. 선수인데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습니다. 그렇게 또 팀원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격려해가면서 7세트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너지도 어느 정도 소진된 상태인데요. 네. 집중력만은 변치 않습니다. 아주 또 섬세하게 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만들어냅니다. 황득희 선수. 아, 네. 무섭습니다. 10점 올립니다. 5대 3. 황득희 선수 하면 이 금메달리스트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3차례 그, 아,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3차례, 4차례 정도 그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었어요. 네. 2030년에 다시 예, 재입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금메달은 지금 황득희 선수 하나밖에 없죠. 역시 이름값이 있는 선수답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몰입이 잘 됐는데 다음 배치는 네, 쉽지 않아 보이죠. 네. 팀공 먼저 치는 건 지금 여기서 좋은 길은 없습니다. 지금 초클루 선수가 쳤던 길이 한번 하나 있죠.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장장단 바로 그 그렇죠 지금. 어, 네. 회전을 오른쪽을 줬다는 건 리버스로 같은 길을 가겠다예요. 오, 지금 길 비슷하게 갑니다. 회전 많아요. 오, 와, 네. 리버스 오늘 경기에서 참 어려운 무기였는데 황득희 네. 선수가 쉽게 풀어내네요. 이런 게 바로 백전 노장의 네. 맛이라고 할까요? 네. 또 SY 바자르는 황득희 선수가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제 타임아웃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황득희 선수가 지난 시즌에 참 7세트에 악몽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7세트에 6차례 출전을 해서 캡틴이기 때문에 7세트를 또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승 5패밖에 못했어요. 7세트가 또 사실 모두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세트죠. 그렇죠. 제일 두려움이 느껴지는 세트이기도 하는데 네. 아 지금도 내공은 제대로 갔죠. 충돌만 안 났으면 지금 이 어려운 길을 맞춰낼 뻔했습니다. 일단 두께가 좀 얇은 바람에 네,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로 바로 뭐 네. 아 이번에는 내공 진행은 잘 됐는데 아쉬워하면서 물러나고요. 점수 넉 점 차 응우엔 선수의 추격 기회입니다.
잘 쳤어요. 네. 오, 네. 굉장히 잘 브레이크. 들어갔습니다. 득점 바로 성공합니다. 7대 4. 큐끗의 움직임은 뭔가 이 큐끗을 이렇게 백과 포워드를 하다가 감지되는 무슨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군요. 네. 마치 그 고양이 수염처럼 네.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각적인 그런 플레이 네. 응우현 선수입니다. 표정에서는 참 이렇게 해맑음이, 순박함이 드러나지만 네. 큐는 참 날카롭죠. 아, 섬세한 공격인데요. 아, 잘 치네요. 네, 점점 들어갑니다. 7대5로 이제 좀 점차. 이번 공은 아, 약간 좀 어렵게 쳤어요. 선수들도 일단 득점에 대한 박수는 치는데 다음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네, 당점이 왼쪽 아래죠. 그럼 포쿠션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뒤돌리기. 네, 잘 풀어냈습니다. 아, 바로 따라붙습니다. 7대 6으로 한 점 차. 지금 표정은 또 한없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네, 웃음기라고는 네.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어쩔 때 보면 참 무서운 표정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금 몰입이 잘 돼 네. 있습니다. 아, 지금은 뱅크샷 노리는데요. 걸어서 지금 뒤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서 대형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아, 이 선택을 할 줄은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 걸어서 지금 뭐 다 여기서 이건 대형 사고죠. 동료들도 함께 응원을 하면서 아, 여기서 어우, 피했습니다. 와, 황득희 선수의 공격. 네. 자, 끝낼 수 있는 공이 지금 왔어요, 지금. 충돌을 부드럽게 네. 피해냈고요. 아, 아직 세 점이 남았군요. 그렇죠. 8대 6입니다. 석점 남겨두고 있는 황득희 선수. 여기서 흰공 걸어치기가 있거든요. 걸어치기 들어간다면 매치 포인트인데요. 좀 길게 늘어지고 있는데 자, 아, 오. 여기서 약간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네. 몇 미리 차입니까 지금? 나 아, 정말 깻잎 한 장 차이죠. 두 뱅크. 네, 노무현 네. 선수도 뱅크샷으로 반격합니다. 계속 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빨간 공. 아, 잘 치네요. 노란 공까지 헤드 팔로 동점을 만드는 우현 선수. 참 저 무회전 두 뱅크인데. 두께까지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는지. 네. 응우현 선수가 공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네. 지금 공에 뭐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으면 네, 심판이 보기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닦아줍니다. 네. 일단 심판이. 아, 공 가져간 거로 봐서는 네, 뭐가 묻어 있죠? 그렇죠. 아, 앉아 있으면서 긴장감이 더 올라가는 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네. 3일차 경기 마지막 세트까지 왔고요. 세트 스코어는 3대 3. 그리고 이번 세트의 점수는 8대 8로 동점입니다. 이 두 선수에게
오늘 경기를 열심히 달려온 이 모든 선수들의 좀 결과가 달려 있잖아요. 굉장히 어차피 뭐 어깨가 승부란 무겁습니다. 건한 팀은 져야만 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김강 선수 간절해요, 지금.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네, 김강 선수 좀 눈시울이 좀 붉어졌습니다. 지켜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빨간 공 왼쪽으로 길이 있는데. 네, 마지막 남은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참 공묘하게 졌습니다. 길이 하나 딱 왼쪽으로 있는데 이 빨간 공도 또 옆돌리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간 공이 쓰리 쿠션 맞고 노란 공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지 함정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리고 물론 내공의 각도 만드는 것도 이렇게 간단한 배치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여러모로 까다로운 배치인데, 다른 의논은 필요하지 않았고요. 좀더 신중을 기해 봅니다. 빨간 공 두께 먼저 처리가 되고 내공의 각도를 또 맞춰내야죠. 아, 신경 쓰이는 부분을 해결했고 두 문제를 다 풀어주는 응우현 와, 선수입니다. 응우현 선수 무섭습니다. 네, 득점 성공합니다. 이겼습니다. 9대8. 이건 뭐 득점보다 중요한 건 일단 이 빨간 공 처리였어요. 네. 그 처리 이후에 내공의 길을 또 올라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동시에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배치였죠. 자, 더군다나 이 배치를 놓쳤다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하나의 난관을 넘습니다. 노란 공, 옆돌리기. 네, 오른쪽으로 일단 선택했고요. 노란 공 움직임이 크면 안 되겠습니다. 크게 했네요, 오히려. 아, 옆돌리기 드러냈어요. 들어갑니다. 이제 매치 포인트. 아, 이거 정말 클라이막스까지 이제 왔는데. 아, 황국희 선수 이렇게 잘 치고도 7세트를 또 빼앗긴다면 정말 너무 마음 그렇죠. 아픈 결과가 될 텐데요. 자, 동료들 차마 지켜보지 못하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한점 처리를 바라고 있는데요. 길게. 가장 옆돌리기. 길게 뽑아냈습니다. 과했네요. 아, 지금 황득기 선수는 천만다행으로 지금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아, 예. 이제 올 시즌 두 번째 경기일 뿐인데 네. 이렇게 치열합니다. 응우현 선수, 마지막 한 점이라 힘이 좀 들어갔을까요? 네, 맞아요. 자, 거의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한점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SY 바자르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0대 8로 두점 차고요. 앞돌리기. 여기서 힘이 풀리기 때문에 올라가죠. 네. 네, 잘 풀려주면서 다시 한 점차가 됐습니다. 10대 9. 이 하나 카드 SY전도 이게 뭔가 있는 경기 같아요. 네, 매 경기 항상 치열하게 펼쳐지는 두 팀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흰공 오른쪽으로. 길은 나 있습니다. 빠질 틈도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틈이죠. 옆돌리기. 짧아지는. 아, 백전노장다운 또 조절. 네. 한 점이 어렵게 쓰긴 마찬가지네요. 지금 더블 매치 포인트인데 공이 아주 보약하게 섰습니다. 10대 10 동점 상황. 네. 진공 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가 잘하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응우현 선수 일단 차분하게 기회가 오길 기다리고 있고요. 황득희 선수 매치 포인트 한 점입니다. 네, 진공 쪽에 원뱅크 넣어치기 가죠. 두께가 잘 맞아야 됩니다, 일단. 아, 갈 길은 뭘 많이 남았는데 돌기만 하고 자, 앞으로 가질 못해요, 지금. 될까요? 네. 아, 여기서 멈춰섭니다. 야. 조금만 앞으로 왔더라면.
하지만 그렇죠. 이게 너무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구르는 성질이 흰공 쪽으로 너무 많이 이동했어요. 네. 패전만 남아버렸죠. 아, 여기서 한 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치 포인트 오는 과정에서 또 황득규 선수의 위력을 느낄 수가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응원 선수의 마지막 한 점 뱅크샷으로 시도합니다. 그런 거? 아, 들어가질 못했네요. 중요한 공만 맞고 네. 쿠션에 튕겨져 나옵니다. 또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황득규 선수에게 또 시간이 왔는데 아, 두 선수 오늘 경기 끝나면 네. 정말 좀 기력 보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좋은 거 먹어야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지켜보는 동료들도 굉장히 지금 몸에 힘이 들어갈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타임아웃은 없고요. 자, 공이 또 이렇게 어렵게 오는 건가요? 참, 두 선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바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 여기서 조금 그 하단 성질이 좀 부족하죠, 지금. 네. 야, 노무현 선수에게도 지금 길 당구는 없습니다, 지금. 길은 있지만 확률 높은 공은 지금 없어요. 일단 이목 쪽구, 어느 공이 이목 쪽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가 완전히 붙어 있다. 네, 여기서 조금 당점 높이가 조금만 더 내려갔다라면. 네. 저 공 한 서너 개 차이를 지금 줄일 수가 있었죠. 지금 굉장히 얄궂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10대 10 매치 포인트 상황을 맞이한 이 상황이 두 이닝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길을 가죠. 노란 공 왼쪽. 뒤돌리기. 표적이 지금 너무 작은 거죠. 그렇지만 찾아갑니다. 네, 우회 선수가 풀어냅니다. 아, 정말 하나카드. 끈질긴 강팀이에요. 네, 오늘 경기 역시 심상치 않은 두 팀의 네. 경기였는데요. 하나카드 하나페이가 SY 바자르를 잡아냅니다.